국민연금 포스코 최정부 회장 연임 중기 결정 관련돼서 말씀드리고요. NH2T 사태 국회 입법으로 민심 담아야 끝으로 민주당 예타 기준 완화 관련돼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포스코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오는 12일 주주총회에서 최정부 포스코 회장 연임 여부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의 중립 결정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이익을 추구해야 할 스튜어드십 도입 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최정부 회장은 포스코를 산재일 기업으로 만들며 기업 가치를 현재에 회복시킨 장본인입니다. 최 회장이 취임한 2018년 7월 이후 지금까지 포스코에서 산재로 사망한 사람만 최소 21명입니다. 고용노동부 직계에서도 2019년 합청 사망,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집계에서도 2019년 합청 사망한 노동자들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포스코였습니다. 또한 포스코는 산재 은폐 조작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으며 산재가 일어나도 다수 사건을 보고하지 않은 산재 미보고 사업장으로도 악명이 높습니다. 더욱이 최정부 회장과 포스코 임원들이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생명과 안전은 가장 중요한 시대 정신입니다. 산재인간과 안전 책임에 소홀한 기업인에게 더 이상 기업 경영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살인기업 포스코의 운영에 최종적 책임을 져야 할 최정부 회장의 연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미행사 중립이 아니라 최정부 회장 연임에 대한 암묵적 동의, 측명지원과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번 결정을 철회하고 주주총회에서 반대 의결을 할 것을 즉각 재논의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재논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LH 투기 사태가 일파만파입니다. 땅 투기에 더해 퇴직자 회사의 일감을 몰아준 전관특혜, 정보조사의 개인정보 이용을 거부하며 버티기, 파견 시민을 향한 직원들의 조롱 의혹까지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의 난장판입니다. 이단 LH 직원뿐이 아닙니다. 공직자, 지자체 공무원과 그 가족 등의 투기 의혹이 복마줄기였듯 드러나고 있습니다. 빙산에 일갈일 것이라는 국민의 의심은 날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투기공화국에 대한 자금의 상황에 대해 입법기관이 불쾌한 지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대로 만들었다면 LH가 지금과 같은 투기와 비리의 온상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당 심상정 의원이 오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미공개 정보 제공과 활용에 대한 규정, 그리고 신고 및 각종 검증 시스템 구축, 징벌적 처벌 제도를 도입, 처벌 제도 도입을 담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가 LH 투기 사태에 대해 별반 사건과 일관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말보다 입법으로 민심을 담는 것입니다. 공직자의 투기에 대해 일관리할 근거를 국회가 만들어야 합니다. 이해충돌법 개정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을 빨리 시급히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민심 앞에 당리당략과 유불리를 따진다면 투기 세력을 비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체 없이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예타 기준 완화 관련돼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지정법을 개정해서라도 예타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오늘 주장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 차관을 초청해 진행한 4차 국가철도망 계획 간담회에서 현행 예타 제도가 지역발전 사업에 장애물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제도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끝내 예타 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들겠다고 작심한 것 같습니다. 예타 제도는 늘렸다 줄였다 하는 고무줄이 아닙니다. MB정부 때는 군가업조로 여기고 집권여당이 돼서는 장애물로 취급하는 그런 제도가 결코 아닙니다.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여되는 대형 구축 사업을 신중하게 착수하고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역발전을 이유로 예타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타비준 완훈 주장은 다가오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토건 내팽개를 마음껏 하겠다는 선언일 뿐입니다. 국민혈세는 집권여당의 쌍수돈이 아니며 국토는 집권여당의 악마당이 아닙니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식의 집권여당의 내로남불이 국민들의 정치불신을 키우고 있음을